목동 식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수은 잡방, 김유, 1500년대 초고요. 목동초라고도 합니다. 원문이고요. 번역문입니다. 으름 덩굴 말린 것을 목통이라고 합니다. 이걸 30근, 물 3동이, 소금 작은 주먹으로 4줌을 섞어 항아리에 담아 따뜻한 곳에 둔다. 3일이면 사용할 수 있다 되어 있고요. 조리법 1. 목통 30근, 물 3동이, 소금 작은 주먹으로 4줌을 섞는다. 2. 항아리 담고 따뜻한 곳에 보관한다. 3일이 지나면 쓸수 있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네, 항아리가 필요합니다.